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앞쪽에 있는 치킨은요, 저번에 먹었던 치킨 두 마리 치킨, 그러니까 깻잎 두 마리 치킨, 치킨은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요. 치킨집이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치킨, 이거는 칠리 맛이고 이거는 고도루 맛인데, 고도루 맛은 뭐 그 소보루 맛? 그런 위에 고소한 거래요. 아까 살짝 여쭤보니까 소보루 빵처럼 위에다가 그런 식으로 뭐 하셨다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동대문 떡볶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아니라 그냥 동대문 떡볶이에 파는, 이거는 그 맵떡, 매운맛 떡볶이. 이거는 치떡, 치즈 떡볶이. 그리고 여기는 튀김도 써 있고요. 여기 순대랑 간 있고, 여기는 짜장면 두 개. 그냥 뭐, 아, 짜장면 메뉴 없어요? 아, 그냥 먹으면 안 될까? 알겠어요. 동네 중국집 짜장면 곱하기 2. 이러면 메뉴를 너무 가려버리니까. 자, 그냥 뭐 썼고요. 여기는 동네 짜장면 두 개 있고, 여기는 투썸플레이스에 파는 이렇게 자몽 치즈 무스인데, 이거는 핑크류님이 기프티콘으로 보내주셨고요. 이거는 또 요즘 날 더우니까 가을님이 정신 챙기라고 이렇게 나뚜루팝에서 짱구는 못 말려. 짱구 놀이터 짱 귀엽죠? 네, 짱구는 먹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은 병원 가야 돼요. 아프니까. 일단 이것도,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가을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는 핑크리오님이 보내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은 중간중간 더우니까 먹고, 뭐 매운 것도 있고 하니까 먹고, 요거 마지막 디저트로 투썸플레이스 먹을게요. 보시면은 맛이 되게 여러가지예요. 자, 고루고루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짱구랑 머리가 비슷하다. 이발했어요, 오늘. 자, 이제 일단 위보호 먼저 합시다. 달걀 두 개가 요렇게. 면도 안 불어서 괜찮다. 면도 안 불어갖고. 이렇게. 일단, 하나는 비벼놓고. 뽐뿌님, 20개 고맙습니다. 예, 이거, 여기는 일반 짜장을 시켜도 이렇게 많이 갈아주셔갖고, 마치 유니 짜장처럼 보이죠? 이발이라는 단어 계속, 그치, 옛날에야 이발소가 많았는데, 요즘 이발소보다는 뭐 미용실, 헤어샵, 그런 데가 많죠. 트리샨 7개, 아, 30개로 서포트 하이 감사합니다. 뽐뿌님 팬클럽도 고맙고, 발님도 10개 팬클럽 하이 고맙습니다. 다혜님 안녕하세요. 중계마을에서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다혜님께 바로 퀵뷰 보내드리고, 용자님 10개 팬클럽 하이 감사합니다. 용자 많이 들어봤는데. 아, 은행 용어. 자, 아무튼 이렇게 맛있게 비벼넣고, 고소루 치킨 보시면은 이렇게 뭐 튀김, 그 소보루처럼 이렇게 뭐가 있어요. 과자 같다. 꼬르륵님도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자루님도 1개 고마워요. 네, 두 개 다 순살이고 되게 달달해. 이거 애기들 짱 좋아할 것 같아요. 어, 뻔뿌님 109개. 그리고 아유 2016년 5월 22일에 이쁜이는 가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옹님 1개, 125님 11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칠리. 아, 눅눅해. 너무 좋아. 너무 칠리다. 아니, 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용을님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칠리에요.
되게 시큼한 맛이 나는 칠리? 어, 생각보다 너무 칠리고, 이거 봐봐요. 고소류. 여기 보이죠? 이건 진짜 고소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혜님 본방에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창근님도 한 개. 하사님, 배하사님, 중재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라 지켜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꼬르륵님도 66개 고맙습니다. 치토스님 한 개, 그리고 뽐뿌님 이번에 또 200개를, 아유. 200개, 짜장면 200개, 아니,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님들 두 그릇이니까 한 그릇만 저 좀 편하게 먹을게요. 한 그릇만 저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저 먹고 싶은 스타일로 먹고 하나는 좀 아껴 먹을게요. 아껴먹느라 힘들었다. 정말 아껴먹었어요. 자, 일단 순대랑 간은 떡볶이들을 조금 넣어놓고요. 짜장면을 지금 더 시키면은 안되겠죠? 한 그릇만 더 먹고 싶다. 이게 한 그릇이 벼버리니까 너무 가슴이 쫄려요. 이거 매워요. 이거는, 와, 이게 색이 되게 카레색인데 되게 매워요. 후추 맛이 정말 많이 나요. 와. 여쭤보자. 짜장면 그릇 가지러오시면서 혹시 배달 더 되나 짜장면 한 그릇만 어차피 배달 그 그릇 가지러오시니까 고구마 고로케 네. 다른 데 배달 전화 받고 계세요. 지금 전화 중이셔갖고 여기 인기 많아요. 아, 방송에 신경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신다. 받으셨는데 다른데 옆에 전화기 네네 여보세요? 네 그 여기 아까 그 배달 시켰는데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그릇 가지러 오시면서 짜장면 혹시 두 그릇만 더 될까요?
아, 네네. 얼만큼 정도 걸려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니, 한글 시키기는 조금 이렇게 죄송스럽잖아요. 이거는 고구마 고로케고요. 안에는 이렇게 있어요. 아까 양념 떡볶이 안 묻었구나. 아, 그리고 이거는 치즈떡 어묵인가요? 치즈떡볶이인데 치즈가 이렇게 굳어갖고 또띠아 마냥 굳었어. 김말이 와, 레이저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야 짜장면 두개 시켰냐? 환장 하겠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맘 놓고 짜장면을 좀더 먹을게요. 짜장면이 조금 맘 편하게 먹긴 해야 되는데, 조금 오바긴 하네요. 순간 제 짜장면인 줄 알았어요. 체리님, 500개, 비타 500개, 고맙습니다. 체리? 많이 들어봤는데? 체리, 그, 섬유유연제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양념 찍어 먹으니까, 양념이랑, 이 깻잎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담백하다. 리니님 한 개, 뽐뿌님 또몇 개. 감사합니다. 리니님 두개 고마워요. 보시면은, 짱구가 밟고 있는 발판은 아마 망고 맛일 거예요. 일단 짱구를 그 놀이터 여기 위에 올려주고요. 일단, 망고 맛이겠죠? 망고인데 셔벳 같은 건줄 알았는데 망고 셔벳은 아니네요. 야, 견주협회 회장님도 또 힘내서 먹으라고 500개 감사합니다. 아우, 그리고 뽐뿌님 120개, 조상님도 1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진짜 저 지금 먹는 게 너무 신나요. 어제 방송 쉬면서 그 영화 봤거든요. 뭐지? 헝거게임 2, 3다 봤어요. 그거 저 보면서 엄청 팝콘을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죠. 아, 견주님 또 감사합니다. 또 100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순대에는 그린 요거트님 맛있어. 그린 요거트 100개 팬클럽 가입 잠시만요. 중계방에 계신데 바로 퀵뷰 보낼게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동대문 떡볶이 이게 카리 색깔이라 무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은
이 후춧가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치즈 스틱 딱 나오자마자 바로 드시면은 그 징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앞에 국물 조금 쏟았어요. 아깝다. 근데 이게 메뚜기고 이게 치즈. 이거는 치즈 떡볶이인데 순한 맛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맷떡 색이 저는 어우 되게 카레카레해야 되는데 진짜 카레 맛은 안 나고 그린님 큐뿔 바로 보낼게요.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자 이게 입이 좀 매울 때는 아이스크림. 아이고야. 그리고 보시면 이번에는 미끄럼틀 끄트머리. 뭐 블루베리나 뭔 베리겠죠 이거는. 아 김밥 죄송해요. 김밥 먹을게요. 체리인가? 공대사님 한 개, 소연님 한 개, 그리고 배아사님 다시 한번 100개 감사합니다. 퀵뷰 아까 보내드렸어요. 얼른 본방 오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얘는 참치김밥. 이런 매운 떡볶이집에서 드셔. 참치 어딨냐.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참치가 숨어 있어. 참치가 숨어 있는 참치김밥? 이렇게. 요거는 무슨 맛이지? 보시면 이거는 되게 핑크? 연핑크 색깔. 어우. 되게 어릴 때 팥 맛? 팥 같다. 우리 어릴 때 문방구 앞에서 먹던 그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꼭 팥 같아요, 이거. 네, 오늘 머리 했어요. 진짜 팥 같아요. 비비비 그런 맛. 자. 김밥을 매콤한, 여기. 민국님아, 10개 필수님 다섯 감사합니다. 이따 양념은, 짜장면 양념은 두 개가 더 오면은 그때 할게요. 섞어갖고. 이세돌 커지. 이세돌 씨 짱이지. 저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고구마 그렇게 맛있다. 벤주마님 백풍선 100개 그리고 호리어리님 또 연속으로 이어서 100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100개씩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념에는 깻잎을 찍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후라이드 느낌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깻잎이 들어가니까 되게 좋다. 고소로는 그냥 먹는 게 맛있는 것 같고 배아사님 아까 퀵뷰 보내드리니까 얼른 넘어오세요. 그리고 이거는 치즈 스틱이랑 다른 치즈 볼 치즈가 이렇게 공처럼 있다고 해서 치즈볼 달걀 같네. 자 달걀 흰자. 아 하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넣어갖고 안에까지 양념을 싹 배게 한 다음에
이거는 무슨 맛으로 먹어야 될까요? 벤츠 찌질하다! 정답! 자, 짱구가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이러다가 다리 부러졌어요. 응? 먹는 거네요. 이것도 다 초코들이네. 참치김밥인데 이게 매운 베이스에다가 안에 참치랑 마요네즈가 좀 들어있어요. 어우, 매울 때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이게 국물이 많아서 떡이 정말 적어 보였는데 밑에 파보시면 떡이 되게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카레 떡볶이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근데 헝거게임 몇 가지 나왔어요, 그 영화? 인터넷 TV에는 아직 3까지밖에 안 풀려갖고. 3? 4? 아, 4까지 나왔구나. 하나는 얼른 풀렸으면 좋겠다. 그쵸. 그거는 원래 책이 원작이라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건 치즈인데 싹 뜯었어요. 그리고 이런 국물 떡볶이는 아, 근데 스포하셔도 돼요. 저는 그래도 재밌게 봐요. 쩡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얘는 덜 맵다. 이게 진짜 매워요. 아니, 저도 이거를 녹이고 싶긴 한데 치즈를 그냥 오늘은 진짜 그냥 저 먹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토치하면 이거는 그릇이 플라스틱이라 녹아서 안 돼요. 저 햄버거는 저 상하이 그 아까 말했는데 새로 나온 거 먹고 싶긴 한데 저 햄버거 못 먹겠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유, 회장님. 오늘 1위였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일요일에는 이렇게 본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뭐 본인 그렇게 종교 활동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찬사계. 햄버거 공포증 맞아. 한 달 두 달 동안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먹어버릴까 그냥? 햄버거를. 아니, 이거는 카레 떡볶이가 아니라 매떡인데, 이게 매떡인데 매운맛이에요. 치킨은 순살? 그리고 요 치즈볼이 되게 쫀득쫀득해갖고 바로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이게 좀 마치 달걀처럼 보이죠? 노른자도 빠져, 아, 노른자 아니라 안에 치즈도 빠지고. 근데 이게 제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는 저 딱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어요. 어제 치킨이랑 떡볶이는 영화 보면서 너무 먹고 싶었던 거고, 짜장면은 오늘 먹고 싶었던 거고, 케이크는 또 보내주셔갖고 이렇게 너무 땡겼고 덥고 하니까. 1년 넘게 말없이 봤는데 벤틴이 초심 그대로네. 더럽게 말 못하죠. 재미도 없고 골드시라님 한 개 감사합니다. 어, 이거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한 입도 또 먹어야 되겠다. 맵다. 맵고 더울 때. 아이스크림이 바로 먹어도 맛있는데 조금 녹으면 더 맛있어요. 앞에는 그 호두? 그냥 바닐라에 호두 박혀 있어요. 참치김밥 팩이 원래 여기가 밥이 빨간색이에요. 원래 빨간색인데 여기 이렇게 참치랑 마요네즈랑 섞은 거를. 야, 지민님도 500개로. 어유, 화끈하게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비타 500개 감사합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500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그냥 밥이 되게 많은데 참치가 조금 적어요. 그리고 색은 그냥 매콤한 떡볶이를 파는 데니까 원래 몇 개 했나봐요. 추리님 한 개, 빨강색님 11개 감사합니다. 짜장면은 뭐 준비되시면 바로 갖다 주시겠죠. 가격은 2,000원이요. 네, 밥이 좀 매콤해요, 이게. 짜장면 두 그릇 오고 있어. 너무 좋아. 또 오면 그냥 먹어야지. 야, 스르륵 까비 아깝소. 뽐프님 777개. 럭키게 감사합니다. 카지노게 777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봄봄님도 5개 고마워요. 억지로 먹는 게 아닐까 걱정이네요. 내 건가? 근데 억지로 먹느니 차라리 전 남겨요. 김밥 떡볶이 소스, 그리고 되게 두껍게 썰어주셨어요. 리액션 보소. 에이, 그래도 진짜 이렇게 먹방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케이크는 디저트로 그냥 푹푹 퍼먹을 거예요. 와, 근데 오늘 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게 고구마 고로게. 이게 고로케가 아니라 고로게. 고로케 아닌가? 고로게. 아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뽐뿌님도 23개 감사합니다. 고르게 이게 맛있대.
순대는 이제 덜고 그릇을 뺄게요. 너무 거추장스럽다 이제. 아 오늘 다 좋았는데 아직 이거 아 근데 이런 게 은근히 빠져드니까 고르게. 현주님 한 개 감사합니다. 자 님들 내일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그렇지 않아요 야 고르게 하면은 제 방송 보신 거예요. 아 고르게 좀 그만. 네 알겠습니다. 레이저님 아 야 작작해라 라고 100개 감사합니다. 레이저님 에이 야 이거 먹고 하지마. 벤츠 때리고 싶다. 못 때리실걸요? 저는 이렇게 화면에만 있으니까. 벤츠는 더럽다. 네. 벤츠 이즈 더럽.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니까 되게 좋다. 네, 아, 더 러비 이렇게 더 러브게 해서 더 러브다. 클러프니 한개 평균 그래서 벤주만이 111개 가셨구나. 오토바이 소리가 나 멈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간중간 먹어주니까 아이스크림이 되게 오히려 시원해서 좋고 마치 우유랑 같이 먹는 유제품이라. 이건 아마 녹차 우유 그거일 거예요. 이사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하시나? 이사님 역시 아재끼리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되니까. 이사님은 언제 이사 가나? 아. 벤들리님. 그러지 마. 안 들어오실지도 몰라. 내가 진짜 하려다 말았다. 벤주마님! 66개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아재라 하면은 아줌마는 뭐라 해요? 벤지님보다 웃겼어요. 아 벤지님이 아줌매? 나 예나님 이거 맞아요. 깻잎 치킨 맞아요. 뚜루님 한 개 아 이재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아줌매 오 아줌매 옛날 본 것 같아. 그 육남매 같은데. 텔라님 한 개, 뽐뿌니 또 11개 감사합니다. 아줌매 많이 봤던 것 같아. 여기 깻잎 치킨은 체인점이에요. 개그맨, 개그우먼 김지민 씨가 이렇게 전단 광고를 하시는 치킨집. 아리님 15개 감사합니다. 그 육남매 나오시는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분 요즘 드라마 보면 완전 까리하게 나오시더만. 아주머니 진짜 멋지시게 나와.
완전 막 이제는 그 부잣집 사모님 막 밴드님한 게 고마워요? 그 아주머니 계시잖아. 주인 그 육남매 어머니. 25분에 시켰으니까 35분, 45분, 55분, 30분 거의 된대. 아, 뽐뿌님도 189개. 아, 장미 아주머니 18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육남매에서는 그렇게 까리하시진 않았어. 아,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그냥 케이스를 바꿔봤어요. 민트색으로. 오, 민트색이네? 짱구 버리지 말고 소품으로 써줘요. 짱구는 진짜 소품으로 써도 이용 가치가 높죠. 근데 은행동 S닷, 아니, 아트박스 새로 바뀌신데 아세요? 아트박스 새로 바뀐데 지하에 키덜트 샵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아까 그 인크레더블 같이 하는 친구 민규랑 거기 갔거든요. 둘이 못 나올 뻔했어요. 김밥님 감사합니다. 한게 참치김밥. 참치 보이시죠? 이렇게. 아트박스 아직도 있죠? 이거, 아우, 시다. 그 깻잎이랑 같이 먹는 게 칠리 맛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팥맛 나는데 되게 좋아요. 다 먹어가는데 짜장면이 안 오면은 뭐 오면은 이렇게 후식으로 먹으면 되지 뭐. 후식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짜장면은 오늘 너무 땡겨서 두개더 시켰어요. 벤츠님 얼굴이 탔나 봐요. 울긋불긋하네. 아니, 비비가 고르게 안 발렸나봐요. 아유, 뽐뿌님, 감사합니다. 자주 오시는데, 이렇게, 오늘 첫 별풍선을, 이제 시작이에요. 떵퍼프? 이름이 왜 그래? 이름이 되게 깜찍하게 떵퍼프. 이거는 카레 맛이 아니라 이게 매운맛인데 되게 매워요. 생각보다 많이. 후추. 아, 장소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100개 고맙습니다. 오늘 뭔가 약간 이재훈 닮아 보이지 않, 아, 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버선발로 마중 나가야지. 내 거여라. 제발 제 거기를. 아닌가? 아휴.
옆집에서도 짜장면 시켰나봐요. 일단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도 뭐 짜장면을 시키신 분들이 이 시간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가을님! 아, 미안합니다. 댓글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 거 아닌가 봐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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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자, 짜장면이 방금 왔으니까 지금 조금 더 뜨끈뜨끈하겠죠? 자, 이제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짜장면 두 개랑 아까 먹다 남은 거예요.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짜장면에 달걀이 있으니까 위보호를 위해 짜장면 먼저 이렇게 먹을게요. 백구님! 백구개, 그리고 알런님 22개. 아, 22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런데 달걀이 있으면은 위보호를 먼저 하시고요. 아, 백구님이 랬어요? 아, 미안해요. 짜장면 때문에 미쳤나봐. 가을님. 백구이 감사합니다. 근데 짜장면은 진짜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는 거 알죠? 쪼그려갖고. 짜장면 TV 앞에서 진짜 이러고 먹어야 돼. 이렇게 TV 보면서. 와, 짱 잘 비벼진다. 진짜 방금 했나봐요. 하사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만 했는데 벌써 다. 와, 진짜 이거는 면 뽑자마자 그냥 바로 내려왔나 보다. 진짜 TV 보면서 이렇게. 이래서 제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TV를 못 봤나봐요. 아, 짜장면을 보고 있네.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아, 가을님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가을님 이렇게 한 입 드리는 척 하면서 파스타처럼 드릴게요. 가을님은 뭐 짜장면도 좋아하시지만 파스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짜장 파스타 한 그릇 말아줄게. 솜사탕이네. 자, 아유, 가을님의, 아유, 안 먹어. 이씨, 안 먹어. 218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싫어하구나. 아, 이거 새거 줄게, 새거.
먹던 거 안 먹는다고. 아니, 근데 면을 아까보다 더 많이 드셨다. 진짜 면이, 와, 평소에 다음부터 시킬 땐 두 번 나눠 시켜야 되나? 이러면은 안 되죠? 귀찮으시니까. 껌좀 씹는 토끼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오, 이거는 맛있게 딱 한 젓가락 떠졌다. 자. 아, 안 드신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자, 가을님이 드시기 싫어하시니까 버릴 수 없고 제가 먹을게요. 사장님이 다음에 그릇수 물어보실 듯. 아니에요, 뭐 제가 여기서 시킬 때 처음 이러니까. 자, 여기에 안에 저거 치킨 넣고. 근데 짜장면이나 면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은 꼬박꼬박, 아니 또박또박 꼭꼭 잘 씹어주시고요. 저는 그냥 기차처럼 넘겨요. KTX처럼. 면을 여러 그릇 시켜서 먹으면 좀 붓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차 공격을 하니까 좋다. 진짜 바로 먹는 것 같아요. 중국집 가서. 동대문 떡볶이 그냥 딱 매운 떡볶이? 근데 저는 그때 방송을 예전에는 거의 일주일 내내 했는데 이제 한 주에 한 번씩은 그냥 하는 일 없어도 쉬려고 노력해요. 더럽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벤치이즈 더럽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뭐 어제같이 영화도 보고 그러죠. 자, 쪼그려서 앉아서 먹는 거는 그만 먹을게요. 중국집은 뭐 24시간 중국집들도 많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안에 참치향보다 그 매운 향이 더 강해져요. 그 운동을 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 저 모르는 곳에 도착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씩. 그냥 길 따라 뭐 따라 가니까. 근데 동대문 떡볶이랑 동대문 엽기 떡볶이랑 달라요. 동대문 떡볶이는 뭐 신전 떡볶이나 조금 뭐 그런 쪽 그런 느낌? 안 떨어져요. 끝에 귀만 조금 빠져갖고. 그리고 지금 벤츠로드는 그걸 촬영해주는 진영이가 서울에서 화요일까지 있는데요. 일 때문에 그래갖고 아마 화요일까지는 못할 거예요.
짜장면은 곱빼기를 시키면 이렇게는 먹기 힘들어요. 그 면이 되게 많아서 뻑뻑하거든요. 어, 뜨거. 우아님 오구리 감사합니다. 아니요, 짜장면이 씹죠. 씹는데 많이 안 씹어요. 특히 면은 저는 그냥 호로록거리고 삼키는 게 더 좋아요. 현주님 한 개, 빨간색님 두 개 감사합니다. 늘 방송하면서 먹는 속도나 한 입에 넣는 양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은지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현주님도 두 개 고마워요. 막 되게 좋은 버릇은 아니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따라하지 마요. 이게 소보루빵 위에 뿌리는 그런 것 같은데. 조청이나 꿀로 해놓은 것처럼 되게 그 뭉쳐있어요. 와. 진짜 달다. 오, 막, 이게, 오, 달다. 이 정도로 단데. 맛있어. 김치님 한 개, 또 세 개님, 감사. 힘내님, 빨간색님 세 개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이제 맛이. 하나, 두 개. 아, 이게 똑같은 맛이 좀 겹친다. 정확한 맛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짱구 놀이터. 짜장면요? 아, 아직 두 그릇 안 왔나? 아, 근데 짜장면 두 그릇 안 오나봐요. 그냥 패스해야 되겠어요. 오늘 짜장면 두 그릇만 먹은 걸로. 아. 아. 고소로 아까 먹은 게 자꾸 이랑 여기 잇몸 사이에 껴갖고 아파요. 옆에 메뉴를 곱하기 4로 바꾸면은 짜장면 두 그릇 더 어디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 돌려놓을 장소도 없어서. 요거트 맛. 유치님 한 개 감사합니다. 네, 현주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브라툼.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케이크를 감싸고 있는 성스러운 요게 있어요. 요거. 이거는 녹화 전에 미리 이렇게 떼놨죠. 이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 자몽은 이렇게 조금 위에가 시럽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조금 흐르더라고요. 자몽 시럽 같은 게. 오우, 쌉싸래한 맛 나네. 쌉싸래한 맛. 보이시죠? 되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자몽은 원래 맛이 조금 쌉싸리한 맛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쓴맛이고요. 이런 맛이 있는데 위에 자몽도 이렇게 어, 달달한 거 먹다 그래서 그런가 더 이렇게 씁쓸한데.
몸푸님 또 10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 정성스럽게 한 조각을 딱 잘라갖고 보이죠? 이거 엄마 거다. 뽐뿌님 200개 다져만 감사합니다. 깡소소님도 11개 팬클럽 고마워요. 이게 자몽이 원래 좀 씁쓸한 맛이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요 빵 시트가 되게 달달하고 크림도 있어서 되게 달달해요. 궁합 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얼음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 거 남겨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딱 처음에 쓸 때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쪽 겉에 테두리는 조금 자몽 크림이에요. 씁쓸한 크림인데 안에 생크림이랑 이렇게 시트 빵이 있어갖고 가자님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클리어님 한 개 이어서 뽕푸님 100개 200개 300개 감사합니다. 300개까지 첫맛은 진짜 쓴데 진짜 쓴게 아니라 조금 쓸쓸만 한데 이 안에 달달해 버리니까 원래 자몽에다가 연유 뿌려 먹잖아요. 이거는 핑크리오님이 선물 주신 건데 저는 오늘은 뭐 딴 것도 많이 먹었으니까 밥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딴 분의 밥만 갖고 가는 그 타짜처럼. 이렇게 보면은 아야 저 새끼는 왜 먹다 남은 거 엄마 드려 그러시는데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엄마가 아이스크림은 녹으면은 이따 후루룩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시는 맛이 아니라 그냥 되게 독특하게 맛있어요. 무섭게 그냥 조금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그쵸. 조금 먹으면 질린데 많이 먹으면 맛있죠. 조금 먹으면 많이 질렸는데 그게 그냥 푹 퍼갖고 푹 찍어서 질리지 않아. 왔어. 자몽은 쓰다 근데. 네 그리고 이게 이름이 자몽 치즈케이크라고 해갖고 안에가 되게 빡빡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안 그러고 되게 부들부들 거려요. 막 부들부들. 이거 그 저 예전에 먹은데 이런 뭐지? 도레도레 막 그런 케이크에 자몽 파는 케이크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게 더 부드러워요. 괜찮네? 왜 부들부들이 왜 입에 오는가? 나 그런 말 쓰기도 싫고 더러운 말 쓰기 싫은데 나우님 한 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근데 부들부들 말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뽐뿌님 어국에 감사합니다. 리오님도 어구 잘 먹네. 좀 더 감사합니다. 아 보들보들 거린다? 그러니까 부들부들하다는 말이 되게 부드럽다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아유 어감이 안 사네. 진짜 케이크 먹은 것 중에 되게 신기한데 또 되게 신기하게 맛있어요. 리오님도 22개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써도 되는 말이라.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생크림, 그러니까
자몽크림 색이 되게 핑크핑크해요. 보이죠? 부들부들, 이게 부들부들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화남. 얘도 그냥, 아이고. 얘도 막, 자, 이거는 통 치면은 얘가 막 그래요. 오, 이거. 아니, 이거 어차피 냉장고에 넣을 데 없으니까 이따 방송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거는 이따가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다 넣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 이거 케이크 28,000원인데 핑키루님이 사주셨어요. 기프티콘. 빨간색이 또 11개 감사합니다. 카드는 안 드릴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자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그리고, 아니 왜, 아, 뜨거워. 아, 차가워. 왜, 떡이랑 김밥이랑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은 차가운 게 달달한 게 땡기거든요. 아, 진짜? 그 말이 그 용어 맞아요? 안 써. 네, 그, 아까 제가 쓴 말이 그, 들었는데 용어가 맞긴 맞대요. 근데 제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노력할게요. 최대한 안 쓰도록 할게요. 뭐, 제가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와. 식으니까 더 맵다. 제가 안 쓰면 돼요. 뭐, 괜히 이렇게 말 나오는 단어면은 저도 안 쓰면 되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씩 조심하시면 되니까. 괜히 그런 말 잘못했다가 의심받으면 어떡해. 나까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말을 뭐, 일본 새끼들이 쓰기만 하면 다 일병어를 지네 나라 말을 만들든가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 말 갖고 그래. 와, 아빠. 와사비? 순간 김밥에서 와사비 향 있죠? 와, 순간 와사비 향이 확 올라왔어요. 뭐지? 레이저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00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100개 방금 아까 한번 쏘시고 다시 한번 앵콜로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녹은 거 너무 맛있죠. 개미 할키 님 100개 빼기 94개 6개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잘못 읽었어요. 저분도 놀라셨을 거야. 아, 나 100개 샀나? 깜짝 놀라셨을 거야. 이건 녹차가 아니라 녹차 우유 그거랑 되게 부드럽게 그거 해요. 부드럽게 녹차 맛이 나요. 짱구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봄날 핑크 밀크 아몬드 뭐야? 아까 제가 먹은 팥맛은 어딨죠? 러비님 1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뽐뿌님도 41개 고맙습니다. 아까 팥을 먹은 것 같은데.
이게 핑크 그건가? 이게 혹성탈 줄이에요? 이제 화났을 때 부들부들 말고 크롱크롱 많아서는 팥이 그저 혹그 팥맛 있죠? 있다니까. 다행이다. 아시다. 찡찡님한 게 빨간색 입수수 감사합니다. 크롱크롱이 그 뽀로로에 나오는 악어. 악어가 이름이 크롱이거든요. 너 어떻게 알지? 아. 야, 재채기가, 아. 아니, 코 나온 게 아니라 재채. 잠깐. 재채기.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재채기가, 여기 진짜 콧구멍 앞에까지 왔다가 들어가갖고, 와. 아, 크롱이 공룡이래요. 따롱님 10개 팬클럽 하이 감사합니다. 아니, 님들도 코 팔 때,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파지, 대놓고 막, 이 상태에서 파진 않잖아요. 아파. 이게, 아이스크림이 녹아갖고, 파주님, 한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이러면 마치 철판 아이스크림 같죠? 뽐뿌님도 1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철판이 아니라 파스타. 아, 미치겠다. 근데 잠깐만, 난 진짜 재채기가. 아니, 먹기 싫은 게 아니라 다 녹아서 한번 철판처럼 해보고 싶었는데, 철판이 아니라, 근데 저는 진짜 아이스크림 그 처음에 나와서 딱딱한 것보다 이렇게 녹힌 게 더 좋아요. 준이님 11개 감사합니다. 특히 투게더 같은 거는 그거 바로 녹여갖고 먹으면은 국물 저런 게 호로록 호로록. 자, 예찡님 1개 감사합니다. 섞인 맛보다는 이건 녹차 맛이 되게 많이 나요. 갑판사님 한 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진짜 그냥 어제 하루 쉬고서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먹었는데, 하, 역시 먹고 싶은 거 먹어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뽐뿌님 150개 마지막으로 고마워요!